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이럴 때 A와 B 값을 구하라. 이거를 뭐, 편법? 트릭? 그냥 나는 일단 제대로 푸는 건좀 이따 가지고. 지금 부등식에서 여기 등호가 붙은 게 4잖아. 등호가 없는 게 5고요. 그 말은 4가 이 부등식의 경계값이고, 5가 이 부등식의 경계값이다. 왜? 여긴 등호가 붙고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A와 B 구하면 돼. 그래서 4가 위에 거니까 4 넣으면 16 빼기 4A 빼기 8이 0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4A는 8 돼서 A는 2가 돼요. 그 다음 밑에는 5 넣으면 25 빼기 10A 빼기 B가 0 된다고. B는 25 빼기 10A니까 A가 2니까요. 5가 되지. 그래서 B는 5,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단 서술형에서는 뭐야? 말을 좀 적어야지. 근데 그냥 제대로 푼다면 A의 해라는 말은 이두 개의 공통범위라는 얘기죠. 자, 공통범위인데 위의 식은 어떻게 되나? 두 개, 위에 게 인수문해가 이렇게 됐다 치면 어떠나? 얘가 0 이상이니까 알파베타 중에 얘가 더 크다면 얘는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크고,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나오고, 밑에는 여기에 두 근을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면, 감마 알파라고, 알파, 감마 델타라고 하면 얘는 밑에는 어디? 이 사이죠, 이렇게. 물론 얘가 더 크다면 이거의 공통 범위가 이거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수직선에서 한번 째려봐. 4 이상 5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나오려면 이게 알파 얘가 요렇게 요놈이 여기에 와서 요렇게 될수 있잖아. 되면은 베타에서 여긴 등호 빠지고 등호 넣는 형태가 되니까 맞잖아. 혹은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이 등호가 없고 뒤에가 등호가 있어야 된다. 앞이 등호가 있고 뒤에가 없으니까 노란 건 아니고 뭐야? 빨간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거를 표시를 한다면 빨간 게요 사이에 요런 모양이 되니까 여기가 4잖아요. 그러니까 4 이상 뭐 이하가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은 얘는 공통범위니까 잠깐만 이상하지 않냐? 잠깐만요. 좀 잘못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4 이상이고, 여긴 빵꾸 났고, 여긴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 빵꾸가 났는데, 이제 이거의 공통 범위가 4 이상 이거니까. 만약에 이게, 요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공통 범위는 이거니까, 앞에는 등호 붙고 등호 없네. 아, 그래서 뭐야? 베타가 4란 얘기지? 요건 가능하네요. 감마가 5란, 델타가 5란 얘기잖아. 이건 가능한데, 만약에 빨갛게 돼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공통범위 이건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앞에는 등호가 없고, 뒤에는 등호 있으니까, 이 빨간 건안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돼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초록색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알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얘가 델타가 되고 여기가 감마가 되고 이러한 구조라고. 따라서 위의 부등식은 x 인수분해가 위의 부등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4가 0 이상이 되고요. 밑의 부등식은 4의 범위니까 x가 x 빼기 감마 x 빼기 5가 0보다 작다. 요렇게 부등식이 된다고요. 이 말에서 뭐라? 위에다가 뭐를 넣으면? 4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방정식,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이 해니까. 그래서 위에 4를 넣으면, 4는 값, 여기 a가 2가 나오잖아, 그대로. 그럼 a는 2. 밑에는 5를 넣으면 0 되니까, 5 넣으면 b는 5가 나오니까, 첫 번째 이 풀이는 맞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을 적고 해야 되는데, 안 적고 했는 거는 여기서 문제를 잘못했지, 등호 있고 없고. 둘 다 등호 있거나 둘 다 등호 없으면 요 풀이는 어떻게 돼요?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답은 A는 2, B는 5가 나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찾아주자고. 오케이.